국내에서 유일한 기독교 이념의 영화제인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개막했습니다. 배혜화 영화제 집행위원장은 문화선교를 하기 위해 시작한 영화제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관람객 모두가 본인에게 주어진 사명을 생각해볼 수 있도록 이번 영화제 주제를 미션으로 정했다고 말했습니다. 개회 선언을 한 영화제 조직위원장인 장로회 신학대학교 임성빈 총장은 사회는 물론 교회마저 위기에 처한 요즘 선교의 의미를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영화제가 그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. 개막작으로 페리랑 감독의 영화 하나님과의 인터뷰가 상영됐으며 영화제 기간 동안 장편 27편과 단편 3편 등 총 30편의 작품이 상영됩니다.